천국연사. 진국명사 안양봉이요 청천삼춘 근무용화도경흘리보요 본격적으로 판소리 적벽과 시작하겠습니다. Yes, 합구즉분하고 분구즉합이라. 주나라 만렵의 진시왕이 통일하고 한고조 한계 인위로 통일하야 400년 지붙더니 헌제에 이르러 한신이 세하더니 사방에 난신적자 구름일드 덜지 통은 선권이요 선은 유비요 부고
죽은 조조라. 사몽이 정자하야 천하 대세를 잡으랴 그랬지. 호조위는 치세지 능신이오 난세지 간웅으로 협천잘령 제우하니 기세를 난망이라. 각설 유현 등은 관공 장비로 덕으로 도운 결이었지. 500마피를 내어 사별이 맹세하니 천금 같은 기원약 대장부의 신이로다. 모산한 서서인데 조조각계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 허창에 가두고 필적을 이조하여 서서에게 보내니 서서 보고 낙심하여 현덕에게 보인지 유현덕 대겨 보여. 아이고 이게 웬 말이오. 봄이 바람을 잃고 용이 구름을 잃은 격이로다. 사무지 정리에 아니 갈 수 없사오니 미약한 우리 한식 뒤손 빌려 건지리. 선생은 돌아가 모부인을 이루고 조조를 섬겨 대사 성공하옵소서. 서원직이 가로되 조조에게 몸이 잡혀 총신이 되더라도 불설일모 하겠느라. 할 일 없이 떠나갈지 현덕이 탄식은요. 요바라 제장들아 저길 수목을로 서급히 비우다고 선생은 가는 자취 잠시라도 더 보겠다. 서서 가다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오니 현덕이 반기호요. 어찌 선생이 다시 오시니까. 잊고 간 말이 있나니다. 양양성의 22지역 만고 기재에 있사온데 성은 제갈이오 이름은 양이오 자는 공명이오 도호는 화룡이라 하옵니다. 불러보지 못할 테니 친히 찾아보옵소서. 현덕아이 선생 말씀 아니거든 유한맹인 될 뻔했소. 이렇듯 작별 후 나라 점점 세하게 있지. 공명을 만나라고 남양강 중 찾아갔으되 첫 번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갔지. 월학은 상친하고 송죽은 교치언디 경계를 바라보니 표현한 선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고 읽는 것도 화룡인가 반겼더니 셋째 아우 균일내라. 지필을 청하여 정찰소 두고 돌아와 10여일 만에 세 번째 찾아갈지. 당당호 유현주는 신장은 칠초고촌이요. 어!
화이팅! 아, 수고. 이제야 도사나야 서책을 보시라. 초당 춘수 기뻐싸우니 기침기 어렵싸웁니다. 아시고. 오, 그러면 고치 말라. 현대에 발짱 끼고 기아에 서 있을 때 익동 성기 급하니라. 아시고. 우리는 부럽두고 군파를 딛고 얻으면 고성대가 오, 우리가 간 금기 우여입니다. 조만한 사람을 보냐 저렇게 거만한 모양 저놈은 초당을 베어 무찌르고 한 얼음비 불을 쌓아 쌓아 지년 동맹 제도가 있다니 참말인가 가수인가 대낮에나 마사라 몰라 아니거든이 현덕이 만류했다. 성이면 불성이라 은나라 당인군도 이유물 보량으로 신야의 산딩호목 춘추때 재환공도 동방야의 보량으로 다섯 번 가져갔다 개우 한번 보았었고 주문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저편 멀리가 하회를 기다린다. 공맹이 그제야 잠을 깨어 그란 숙을 벗으래. 천이랐던 유황속 세 번째 내려와야 반일이 되어 싸웁니다. 그러면 어찌 진정 고치하니 허였는고? 공명이 거동 모아라. 후당으로 들어가 이렇게 진정 타각 관을 정제 보여 단올라의 필좌정 후 공명이 현덕을 살펴보면 건노이
도 영웅이라. 아니시고. 유왕숙 구로한자 지성으로 비는 말이. 어. 선생 잠깐. 주제? 특조시오. 아니시고. 판실이. 이야 고고. 아. 후군이 망극이라. 어. 명이 그제야 한탄하고 함로하며 천단한 제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현주를 도와 견마지력을 다하겠나니라. 옛날에 반대하며 웅장과 익덕을 불러 단례를 나눈 후에 이 사람은 내 둘째 웅장이오 이는 내 셋째 익덕이옵니다. 광명이 반대하며 아우 균을 불러 이에 균아 유관장 세 분께서 날 같은 천사를 대접하여 호수군백리에 물러서 삼고초여 지은 것이니 지은을 난망이라. 이놈을 알아가니 후원의 매화를 버리지 말며 내 공성신 때 할 날이나 기다려라. 예, 형장은 대사 성공하시고 수위 환가하시기 바라나니라. 아우에게 이렇듯 당부하고 현덕과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이여 장불만십이라. 천하사를 은원할째 이때여 운장은 못마땅히 여겨 홍명이 나이 어리고 진실한 제주우권을 형장이 너무 택과히 대접함에 불과한 말란이다. 현덕은 내가 홍명을 얻으니 혹이 물을 얻은 것 같은지라. 아우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루랑 홍명이 하는 말이 주고 빨리 군사를 쳐모으소서.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모집하여 홍명이 시시로 진법을 가르치되 때마침 조조가 하우돈으로 하여금 10만군을 이끌고 지쳐온다. 홍명이 하는 말이 운장이 군량을 안 이들 것 같사오니 칼과 힘을 빌리소서. 현덕이 하라고 이리 홍명이 정대응 높이 올라 제장을 분발하지 문장은 일정군을 거느리고 한림숲을 가마리고 이었다가 적병이 지나래 양초 뒤에 있을 것이니 남방 봉화를 모아 방망선양하여 양초 부들라 좋은 선봉이래.
이 호중어대 탈과이 제이했거늘 위령장 참할라 책을 상의하게 수고한 자기였다.
인생에 거지러였으면 어디 인군을 도우미했던 더러운 일이 오늘 무도한 유한수로 무어라고 따라오셨다니까. 천하 덕신 선생만 믿었거든 이게 웬 말씀이오? 공명이 현덕전 은근이었자오대. 삼국이 분분한 중 위부 오가오고 한실이 세약하니 온 나라에 한번 들어가 손군을 달래이고 주유를 격동시켜 조조를 치게 헌년 후 수이 돌아올 것이니 자릉에게 군사 100명만 주어 금월 동짓달 20일 갑자시 남병사나 오광주로 보내시되 삼가 걸리지 마옵소서. 하지 고고 올라와 공명이 거동보소 어디요 팔가 급박한데 무슨 수작이 장황하고 선생은 관용하시옵고 충공방은 나지와 주은 모책은 이르사 선생 성군에게 들어가니 성군이 공명에게 하는 말이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래 선생의 힘을 빌려 조조를 배우고자 하랍니다. 공명이 이런 말이 죽음은 희망을 항복을 하옵소서. 송곳이 대노하여 그러면 유현주는 어찌 공명이 대답하되 우리 성군 유현주는 한실의 종친이 옳지해 있고 제주에서 그기가 등등하여 세상 좌우를 돌아보며 내 급히 은양에야 주로
명완전담은 선생도 본계교 들으려고 내오나 예물이 만세에 단 선생 깊은 깨물기를 가져가 공명이 되나 보네 무슨 일로 태어나니까 조조 대신 유용하야 동작 지은 뜻은 광동을 못 지르고 경궁은 단천하이 세계교 소교 두 개니 불려야 변해나 간다 공간 공격이 많이 두 개의 힘은 조조에게 보내며 광동은 영역 없으리라 아니 변하 지은 것은 사방선비의 우리로 나도 그들에게 건네다 힘을 좀 늘어지 공명이 자정으로 그를 잠깐의 후을 안니 주위에게 하는 말인지 조조가 기병하여 하구에 둔치하고 격서를 보냈으니 이를 어쩌리요 주유 듣고 대답하되 노정이 방자하여 이를 능력하니 결단코 늙은 노정을 산채로 잡아오겠다 선권이 대의하여 즉석에서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은지라 주유 내리네 저런 것을 얻지 못하나 그렇지 공명을 줄 작정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열흘 만이 줄 것이니 선생을 얻지 얻은 30만 개를 만드시 공명이 이른 말이 적선이 가까운 열흘을 나오리라 사기를 만리면 조사해 주유도 기뻐하여 그러면 군령에 다짐
군사 100명과 전선 10여척의 대화소를 많이 실어 청포장으로 둘러주면 살을 얻으리다. 조수관, 살은 어디가 얻나니까? 아, 척벽강 조조에게 얻어오지요. 노숙 두꺼이 없어. 여보, 그럼 푸석푸석한 말 마오. 차라리 여기 앉아 통죽음을 하고 말지 거기 가서 더운 죽음을 한단 말이오? 공명 함소할 못 얻으면 죽는 게 아니겠소? 내 말대로만 하여줘. 그대로 하여두니 공명 선생 배를 타고 적벽강으로 떠들어 갈지 일락서산 항문대요. 안개 차차 강산흥을 덮어지라 진북 황새 바람을 깊이 비달은 가바론 홍해 고화국을 뒤집으며 했었구나. 저조 양수 목에 우품 조조원의 풍부어의 적균이 들어오니 어서 박묘사이다. 조조 듣고 이른 말이 안개가 끼었으니 아예 요동하지 말고 활로만 대고 쏘라. 장녀허전을 불러들여 풍로수 3천명을 강변에 급히 보내 북소리 나는 곳을 그저 활로 쏘게 하라. 이렇듯 명을 듣고 수만 조조군병 일시 달려들어 활을 쏘니 허다한 많은 살이 8,000개라. 한태의 상서와 한계의 고륙개며 방통의 11개를 귀신도 난책이라. 그때요 조조는 적벽강이나 대진을 칠 적에 전여총 Oh.
손으로 놀았디. 그렇지. 술. 노래 불러. 춤을 추는 노. 그렇지. 그렇지. 집어서 들어매고 그저 우두머니 서서 울었니 호당상 합발양친 배별헌지 제기 올 거라 지
생각 네 사람은 중요하지 그러거라. 그렇지. 그러나 또한 내 사람 들어봐라. 이내 사람을 들어라. 이내 사람 들어라. 나는 5대 독신으로 16살 차가 들어 42 차근 그러나 일쯤 여중 없어 내일 부부한다. 우리 집 마누라가 인다콩을 다르리 산대 찰영신당방 고묘총사 서광산역 석불비중 서계신디 어휴 다니미도 가사시주 인등시주 열왕불고 칠성불공 간불공 백일산제 가지가지 타들이 공든탑이 무너 지며 힘든 난개가 꺾어지랴 아따 우리 집 마누라가 십삭태기 편술 어째 소정 부자하고 할부정 불식하고 이금성 우리 시약생 시음 시어청 월미월하야 순산으로 나은
지흥이 도도하야 그 지형을 벗으되 불명성이 오자이기 난비허니 요수 삼자
이거다. 서가마지 우리 진중 바라보고 울고 가니 어떻다 이를요. 제장중 유복이 여짜오되 월명성이 오자이 남비오고 요수삼잔 무지가 아니라 복조는 임진시 불길지조로 소이다. 얼씨구 저저 듣고 화를 내어 요소리 집탈하고 치중에 살해하니 근들하니 불쌍하랴. 자 이루수군 도동 고개국년세 전전필세고 고치기를 임장천천 자엽청 분빙이요 우엽청 고통이며 후엽청 여건이요 수진전사 파성환이며 자사파 악진이요 우사파 우연이요 우사파 이전이요 수교흥역사 우동총이며 우이사 허정 장요라 높이 산이 강원이시여
보이시록 대유목 세현주도다 자천무지세오 서방칠면 백기에라 군주의 높일자삼 그치기 우으로 왕검하야 가오 백호지휘오고 남방칠면 적기에라 동기우수오 나라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소 수레방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넣든지라 그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허겄다 홍명이 동포와라 머리 풀고 밟은 척 합창이로
동맹이 진실로 허언이라. 융동 때 동남풍이 어찌 있을 수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맹을 잠깐 보아도 제존한 영웅이여 사람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허언을 오니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이 말은 지든 말은 뭐? 조화나 귀신도 난치기라 많이 오래 두었다는 동요화은이라 일찍 죽여 옳다고 서성경 당장 불어도 이대로 난병사 난리 올라가 폭명을 보고 그들한테 칼을 먹을 때 그런 비오
저기 원한 서성 청봉아 너희도 살해 마음 내 이미 알았으니 후일 보자 회모하라 우리 선생도 풍쟁도 그 나라에 들어가요 성공하고 오신한 무슨 일로 해야 한다 너희들을 주제 마땅하라 양화치는 생각은 죽이는 어른이 매우 수단이라네 전일 못 들었나 장판도 큰 싸움 후 맹적 80만 명 반응사 초범비도 쩔어 나오며 막한 이력은 매우 유전우리 다같이 일을 쓰고 벼락을 바고 지내고 화살을 못 바우리라 장국철제 매경 그때요 공명이란 이래 분봉 빨리 놓아 본국으로 돌아와 현덕을 배움으로 금고로 우우 남장군 자룡불로 그대는 삼천병막 허나리고 우림 갈대 숲속에 둔벽 내공허였다가 초병이 철반에 나가 지내거든 불러와 엄살어라 자식도 불러 그대도 삼천병막 허나리고 어머 어머 복병은 하여 있으며 내일 오시에 초조 피 맞고 그리 갈 것이니 불러와 엄살어라 이번 출전은 입덕의 공이 찾지 않으리라 미박 미축 유보 장장을 불러 그대는 어서 채 당상의 통신 높이 떴다 대군 기계를 나사오라 이런 튼신 바로제 장수들은 한장수들와 공복을 부르 뜨거 삼각수 거사리고 청룡도비 뜨들고 이게 들어와 내자하야 여자오래 허연소장이 파리연 간광우 적천지공은 없사오라 허단 천장우 나구왕이 없사더니 여차 혼란시여 소장
장군을 누는 건데 용맹이 출전하고 지혜 무궁은 내림이 알거니와 그대 황건적 배를 만나 초조나라 들어가 깊은 은혜를 입어 초조를 잡고도 더욱더 고울 듯하기에 이번 소임을 청치 아니한 것이니 허물지 말라. 관공이 여짜오되 제원호 지정중이요 도전의 지장가니라. 군중의 무사지형이오니 무슨 사정을 두어릴까? 만일 초조를 잡고도 돌아놓고 온다면 군법으로 참아소서. 공명할 장군이 진심으로 그러하면 군령에 타지 마라. 관공 다짐하였으되 살등소장 반부는 지불이 수민학 충인은 진성이라 회도 어느 결의허니 망사생기 동심이요 천장 출이 강고님이 기령이 가려이라 희병이 공토원이 방조이야 작곡 옆이 소화 생금함이 무이탐낭 지물이니 약비 위령이 없거든 상고처치 우당사라. 공명이 군령장 받고 허락을 해 장군이 화용도로 들어가 산에 불을 놓아 조조를 유인하여 사오잡아오라. 강공이 여짜오되 그곳 길이 두려우니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아니 들어오면 어짜오리까.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아니 들어오면 나도 참아시오. 상호 군령장 헌령으로 광공이 대의하여 하령도의 행군한다. 정도끼 벌전난지 청도왕성 홍문안산시장 남동강남사가 홍초남문안산 정룡홍남각선 안강남초 황문안사 대북북각부서 헌초 북동각부서 홍신백신 항신 청신읍신표 금고안사 홍총안사 안나안사 척안사 가래안사 세안사 호두산 경기도산 그때요 조조남 장대응 높이 앉어 제장마 상이 헛지 정욱이 여짜오되 통남풍이 일어 싸우니 미리 제방어 사이다. 조조왈 통지우 일향이 생하니 통남풍인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환계 약속 기다리지. 이때요 황계화선 들어온다. 이시바선 날이고 청룡아기 선기상옥 선봉대장 황계라
제일 힘든 데입니다. 저도 이 말이 의심하여 눈물로 밤새다 잘 맞아 떨어지니 왕녀가 선이 신처고 고맙고 생기전 땡땡때 나발 소리 눈동게 웃지 번개같이 달려들어 안보려우리 벌써 두 번째 불붙이니 강산이 무너지고 친과 규중 처자를 못 보여 원손놈의 적벽강 귀신이 되어버려 어때나 피고리까 새서름의 물에 푹 빠져있고 수하고 죽은다 모두 되돌려져 적벽강이 Yeah.
치며 청우와 귀에서 화살이 수르르 지나가고 목놈으로 칼날이 번뜩번뜩 하는구나. 청우 여짜오니 승상님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피소서. 아 인자 진정 조용하냐? 예 조용합니다. 지구 조조 망목을 늘이라 할즉 의의 매초리 한 마리가 조조 말급 사이에서 날아가니 아이고 청우가 내 목이 나고하라. 청우가 웃고 여짜오되 지구 선상님 목이 없으시면 어찌 말씀을 하오니 조조 무세가요 그게 매초리더냐? 소금 발라 반짝 꾸면 한 잔 술 한 주감 좋은 시고 그렇지 좋다. 이 급한 육님 맛은 꼭 아셔버려. 매초리한테 놀랬단 말 불가 사물은 다행이로다. 초조 정신 차려. 경계 잠깐 살펴보는 니. 천운 흥유옥 주목은 총야원디 나은 눈사이오 처지고 화초목실 바위 없어 세각의 우리야만은 적벽강 객사원기 우향 생각 안도들이 조승상 원망하여 우먼디 이게 이송이라 여산군량 세지르요 좋은 노래 한때로 우악 소탱 초윤연색
마라. 살간다. 초호반생. 적벽오전 피군지장 순금 가본 어디에 두고 살도 맞고 창도 찔려 기한에 골몰아야 내 다리를 풀어 Oh.